지난번 발표 대기업 감세가 아니라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세개혁과 증세 방향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세법 개정안은 현재 코로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타개책도 아니었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비책도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번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 편향 일색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1조 5천억 원가량의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감소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8,700억 원은 대기업 감세에 쏠려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로 내몰린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세 혜택은 더 많이 피해를 보고 어려운 곳에 더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대기업 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기업 감세에만 신경 쓰고 세수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는 완전히 손을 놨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나라 빚이 늘어난다고 호들갑을 떨던 정부였습니다. 정부의 걱정대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면 조세개혁과 증세 논의는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증세 논의를 회피하고 재정 문제를 다음 정부로 떠넘긴다면 대단히 무책임하고 비겁합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불평등, 국가 대응 등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당 장혜영 의원이 제안한 경제 사회적 변화 대응을 위한 조세특위 구성에 여야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임기응변식 단기 세제 개편이 아니라 중장기적 조세 개혁과 증세 방향을 분명히 할때 미래 세대의 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볼 것이며 적극적 조세 개혁과 증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